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 첫 마켓 리더입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연말 연초를 넘기면서 중동발 변수가 또 시장을 한번 흔드는가 했습니다만 상당히 의외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미국 장이 오르고 우리도 어제 급락이었습니다만 오늘은 또 강한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뉴스의 흐름을 어떻게 쫓아가야 될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인데요. 주식을 거래하든 외환이나 원자재 시장을 거래하든 간에 이른바 펀더멘털 요인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또 우리가 시장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늘 연준 타령,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타령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1부에서는 금융연수원 주연수 박사님과 함께 지표와 기업 실적 등 시장 전반에 걸친 펀더멘털 요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 국내외 증시 상황을 독일, 유로존, 중국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요. 국내 수출 및 상장사 실적 전망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먼 길인데 아침에 또 이렇게 빨리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올 한 해도 또 펀더멘털 해부학자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작년 세계 증시 뭐 이렇게 우리 한국 증시를 보면은 작년만 봤을 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글로벌 증시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인 한 해였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뭐 2018년 4분기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시계를 넓히면 얘기는 다릅니다만 작년만 봐서는 엄청나죠. 다들 뭐 20%대, 30%대, 심지어 40%까지 오른 시장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흔히 말하는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네네. 한번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 지금 현 상황을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네.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적절하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를 할 때 PER, PBR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그렇습니다. 하죠.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시면은 PER이 꽤 높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좀 신기하죠. 우리 한국 아랬죠? 네네, 그렇죠. 네네. 그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미국 PER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오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있죠. PER가 올라가는 속도는 우리가 더 빨랐네요.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두 가지죠. PER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마켓캡하고 예. 어닝스를 비교하는 건데 예. 마켓캡이 작년에 조금 한국도 오르긴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예. 그렇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눠주는 부분, 즉 분모에 해당이 되는 어닝스가 더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은 이 숫자를 키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PER이 올라서 좋은 거냐? 라고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분모인 어닝이 좀 부진해서 나타난 PER 급등이다.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15배까지 나와 있고 보시면은 14년, 13년과 비교할 정도로 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거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박사님 네.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한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2013년, 14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PER이 퍼가 별 차이가 없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는 완전히 거의 뭐 다이버전스예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떨어졌던 거죠. 이거는 근데 조금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년, 16년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나왔었죠. 특히나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비 투자 예. 엄청나게 들어갔었고 이때 이제 뭐 영업이익 10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이때지 않습니까? 15, 16, 17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기업들이 벌어들인 거에 비해서 주가가 뭐 제대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네. 거죠. 최근에는 그거에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저평가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 PER이 낮은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 이게 저평가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이 그림 자체는 많이 올라가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꼭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얼추 지금 이 그림을 봐서는 흔히들 PER
10%는 한 17, 18 정도 이렇게 인식하는 게 대충 그거 한데 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5에 6, 24 정도, 25에 육박하고 있고 그 정도 우리가 이제 있죠? 겨우 15를 좀 절대 레벨 자체는 많이 벌어집니다. 예, 예.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결국은 PER이 작년 한 해 많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긴 했으나 이것이 주가의 오름세보다는 결국 어닝 부분, 분모 부분의 부진으로 인한 것이다 하는 그런 또 이렇게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경제 지표로 갔을 때 지금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욕먹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욕먹어가면서 네.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전부 공장 다 뜯어서 미국으로 들어와 네네. 이렇게까지 하고 기업들도 법인세도 낮춰주고 했는데 이 제조업 지표가 뭐 조금 그렇게까지 요즘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어제 밤사이 나왔던 마킷 지수는 좀 얘기는 다릅니다. 마킷은 조금 다를 수 있죠. 그건 네. 이제 민간 부분에서 민간 하는 거기 부분. 때문에 좀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샘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는 그 계속해서 둔화되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오고 이제 텍스컷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제조업 기반을 그 미국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방안들, 그 다음에 외국계 투자에 대한 강력한 유치 이런 네.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수요 공급을 매칭이 될 때나 가능한 이야기이죠.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수요를 본다라고 했을 때 내수 상황이 그렇게 안정적이냐라는 측면을 봐야 될 거고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다음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보잉 사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죠. 네. 최근에 뭐 자세한 얘기는 빼겠습니다만 뭐 737 맥스가 뭐 문제가 돼가지고 운항 정지가 되고 그래서 프로덕션이 정지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제적으로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경기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둔화되는 양상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 제조업 ISM 같은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미 47.2로 그 예. 네. ISM 제조업 지수. 예. ISM 네.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7.2까지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 2018년에 크게 한번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크죠. 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이게 50 언더로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를 보시면은 2015년 저점을 찍었을 때가 48이었는데 그거보다도 낮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보여주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지금 최저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0년 이후에 최저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네. 즉 다시 말해서 그 구매 관리자들은 그 미국의 구매 관리자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그다지 좋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냥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네, 네. 다음 지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지표는 이제 그 미국에는 이제 연준들이 많으니까 권역별로 그 비즈니스 컨디션을 보여주는 그런 네.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밝은색이 이제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그 진한 쪽이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하는 뉴욕 쪽이죠. 아, 이 두 가지 지표를 엠파이어 예. 예. 이 두 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추세가 예. 네, 그러네요. 추세 자체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숫자만을 봤을 때는 거의 저점에 도달했고 I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분들에게는 또 뭐 충분히 말이 되는 그렇죠. 얘기죠. 네. 예. 네. 근데 그러한 모멘텀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떤 인덱스가 나타나 줘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미국에 있는 그 프라이빗 섹터 이제 민간 소비자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그 지출을 할 여력이 예.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경기의 둔화가 실제적으로 개인들에게
웨이지 형태로는 전이 파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남았다라는 거죠. 예. 그 이제 작년 말에 그 경제 전망할 때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지금 미국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반기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아, 예. 그렇죠. 예. 오히려 하반기를 보면 보더라도 예.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예.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경기 둔화의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서비스 관련해서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서비스 관련된 자료는 특별히 가져온 건 없는데요. 그쪽은 그 ISM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안정적이기는 해요. 제조업 대비? 네, 제조업 대비는 항상 서비스업은 안정적입니다. 네. 항상 50선을 넘어가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뭔가 그쪽은 더 좋으니까 그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좋아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제 밤사이 나온 독일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 독일 좀 살아나라. 그래야 이게 유로가 강해지고 네네. 달러 약세가 뭔가 이렇게 든든한 어떤 스토리를 갖춘 채 추세적인 달러 약세가 돼줘야 이 위험자산 쪽에서는 좀 편안하게 포지션을 갖다 들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예. 예, 한번 독일 쪽 봐주시면. 그 이거는 경제학 개론이죠. 사실 지금 이제 달러화가 약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네. 실제적으로 달러화가 약해지면 미국 제품들의 상대적인 가치가 이제 상대적인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 측면에서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다. 미국이라고 해서 수출이 그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수가 워낙 크니까 그거에 이제 우리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뿐이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커머더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커머더티. 예, 사실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유로존에서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달러화로 봤을 때는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구리라든가 아니면 브렌트유라든가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른 쪽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야기라는 게 독일이죠. 제가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소매 판매 잠깐 보실까요? 소매 판매 보시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2015년 이후에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안정적이냐라고 말씀하시면은 또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 여기서 네. Y축의 2, 4 이게 지금 전월비인가요? 전년비? 전년입니다. 전년비. 네네. 그런데 보시면 2015년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렇네요. 네. 물론 이제 그 순간적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추세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3.8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3.8까지? 네네. 전년비 3.8% 증가? 네, 그렇죠. 뭐 얼핏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숫자는 나쁘지 않아요. 네. 예, 숫자는 나쁘지 않은데 추세가 마음에 걸리는 추세가? 거죠. 네. 지금 추세가 6%대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빠지고 3.8%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음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전의 숫자들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 숫자들이 낮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뭐 크라이시스 있고 그 다음에 유로존 문제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독일 소매 판매는 사실 4% 언더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독일 내수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측면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 제조 측면을 볼까요? 제조 측면을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요. 아까 제가 소매 판매 쪽을 보여드렸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소매 판매 이야기를 할 때 자동차 섹터를 빼요. 예? 자동차 섹터를 빼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지? 좀 많거든요. 네.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워낙에 워낙 디스터번스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빼고 보는데 그러면은 제조업 측면을 보면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게 산업 생산하고 그다음에 IFO 지수죠. 이거를 예. 보시면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자료까지 나와 있는데 -5%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IFO 같은 경우에는 95선. 저 IFO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아, 얘네는 정의가. 그냥 비즈니스 인덱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즈니스 인덱스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제 이 흐름을 보실 때 지금 IP하고 IFO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 IP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산업 생산이죠.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이죠. 네네. 네네. 얘도 지금 YOY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얘들이 상당히 크게 업스윙을 했다가 다시 크게 떨어지고 지금 현재 IP
죄송합니다. IFO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살짝 이제. 예. 이 부분이 이제 산업 생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독일 제조업 부분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요거 이거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업데이트된 지표가 또 나오는데 사람 네. 생산 이거 한번 봐야겠네요. 예, 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더보다 뭐 아주 극적인 반전이 나타난다거나 지금 마이너스 5.33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최근 나왔던 산업 생산 지표가 예, 예. 전년보다 5.3%나 줄었다. 네, 네. 야, 이게 이제 많이 떨어져서 사실 독일 이게 이제 유로존이 사실은 통합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년, 17년, 18년 독일 경기가 엄청나게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예. 상태에서 다른 유로존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 독일이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예, 예. 아니 우리는 잘 되고 있는데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경기가 과열될 수가 있죠.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독일 정책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은 달라지죠. 20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더 공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 독일 쪽에서 오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바이트만이 그렇죠. 그동안에 그렇게 매파적이었던 분데스방크 바이트만 총재가 맞아 재정정책 좀 해줘야 돼 네. 쪽으로 라가르드한테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백그라운드가 예, 지금 주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표 자체는 부진한데 저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경기 좋을 때는 주변에서 그렇게 좀 돈 풀으라고 했던 그 요구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뭐 분데스방크 총재도 그렇고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독일이 재정정책으로 또 빚내서 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뭐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또 돈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네요. 저도 이거 요거는 약간 좀 느낌이 그거 한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 주식 쪽에서는 힘을 받는 거는 맞겠는데 과연 그랬을 때 이제 유로가 강으로 갈지 약으로 갈지는 좀 조금은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럼 중국 쪽도 한번 봐주시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지준율 인하가 있었죠. 맞아요. 예, 얘네가 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자주 지준율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전까지 8번을 했었고 예. 19년 들어와서 3번을 추가적으로 지준율 인하를 했고 예, 이번에도 기침만 하면 그냥 응급실 예. 데리고 가는 분위기예요. 50bp 또 인하를 했죠. 예. 그 이유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유동성 상황이 안 좋아요. 특히나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돈을 자금을 공급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국 예.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크아웃 진행이 될 때 기업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자금 공급을 해준다. 그러면 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죠. 중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지준율을 가지고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음흠. 실제적으로 기준금리는 인하한 적이 없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올해 이제 바라봐야 될 거는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경기가 안 살아나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를 건드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슬슬 고민해 볼 때가 됐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안 좋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매 판매가 4.9%예요. 저 오렌지색? 지난 예, 예. 파란색. 산업 네. 생산은 6.1로 오히려 최근 들어서 조금 개선되는 그러네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죠. 그런데 국내에서 소비를 안 한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9년 들어서, 2020년이 아니고 2019년? 작년에? 예. 작년에 계속해서 중국 정책 당국이 이야기를 했던 거는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죠. 미국이 갈구니 우리는 인구 많으니 내수로 살아보자, 버텨보자. 네. 근데 내수가 4.9%. 그런데 6%대의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네.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그럼 남는 거는 수출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수출입 동향을 보실까요?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은 지금 이미 추세가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 19년에 뭐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수출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 자료는 마이너스 1%대. 그리고 수입은 파지티브로 전환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 막 중국 요것도 딱 보니까 시간상 바로 여쭤봐야겠네요. 우리 수출 먼저 좀 한번 봐주세요. 네. 박사님. 우리 수출 같은 경우에 그 항상 중국이랑 많이 동조화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지금 주황색 선으로 돼 있는 게 중국 수입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죠. 아까 이제 0.3으로 전환됐다라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의 수출이 작년 말에 마이너스 5%대를 찍었죠. 숫자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래도 확실하게 그래도 한 달의 수로 12월 달에 확 많이 줄긴 그렇죠. 줄었어요. 많이 개선이 됐죠. 중국이 올라갔으니까. 아하. 우점 저렇게 붙어 다닙니까? 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을 하는데 그 비중이 25%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 예.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 한국 수출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 관련된 예, 예. 수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쪽으로 공장이 이전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으로 가던 게 동남아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 쪽에서 계속해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본다면 예.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외적인 측면을 봤을 때 미중 무역 협상만 원활하게 그냥 큰 사고 없이 간다라고 한다면은 2020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 이제 이 정도면은 작년의 수치가 수출 네. 증가율이 네. 수출 증가율이 그렇게 뭐 전년 동월 비해갖고 막 마이너스 10% 뭐 이런 식으로 막 십몇 프로 나오고 하다가 12월에 겨우 이제 마이너스 5.1로 나왔던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금년에는 전년 동월 비해서 마이너스까지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는데요. 하다못해 기저효과인데. 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출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를 계속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밸류 네. 기준이에요. 수출 가격? 전체, 그렇죠. 전체 수출 가격 기준. 물량 단위로 보면 올해도 파저티브입니다. 아, 2019년도 파저티브입니다. 물량 예. 기준으로는? 네네. 그 얘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단가가 굉장히 떨어졌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단가가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반도체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물량이 파저티브였으니까 올해도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받쳐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파저티브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는 또 그게 딱 떠오르네요. 뭐 이렇게 주 박사님도 늘 지론이시지만 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하고 환율하고 이 뒤집어 놓고 서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출 증가율이 이게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다 하는 얘기는 환율 자체는 이제 하방 압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 워낙 강세의 가능성이 네. 높아서 예. 일단 물량 기준으로는 작년에도 플러스였으나 가격 측면에서의 그랬던 것이고 금년에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도 수출은 어떤 증가율 측면에서 플러스 전환이 예상된다 그 말씀이고요. 우리 상장 기업들의 어닝 추세도 한번 봐주신다면 예,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계속해서 안 좋았어요. 지금 2019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자료를 보시면 25조 언더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25조 언더 네네. 아,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그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자료가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 숫자들이 나와 있는 154개 기업에 대해서만 에그레이트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네. 염두에 둬 주시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바라보고 있는 추세에는 2020년 1분기하고 2분기에는 이거는 추정치겠네요. 추정치죠. 네. 예, 프로젝션인데 전체적으로 좀 개선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5조 넘어서서 30조 근처까지 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도 20조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추정치고 어버드 바이어스가 있을 거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고 하겠죠. 그리고 2019년 4분기에 떨어진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4분기 되면 항상 결산을 하고 나면 분기별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뭐 이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기업의 어떤 어닝스 측면에서도 그 저점은 이제 지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통 그 증권 쪽에 이제 그 분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좀 듣다 보니까 결국 작년이 좀 뭐랄까요 아주 깜깜한 터널이었다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터널 끝에 희미한 빛을 좀 보이는 느낌입니다. 아, 예, 좀 많이 좋아지고 있죠. 지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런 네. 부분은 있을 거예요. 선진국이 안 좋아요. 선진국이. 예, 미국 안 좋죠. 그다음에 유로존도 아까 독일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게 올라오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숫자 자체로는 좀 애매하죠. 그런데 왜 한국은? 우리나라는 대외 섹터, 대외의 그 요소들이 너무 크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었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저효과예요. 기저효과. 예. 작년에 워낙 안 했기 때문에, 워낙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올해는 뭘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7년, 2016년 생각해봤을 때 반도체가 가장 큰 이슈였고 그래요. 설비 투자가 네, 그거에 네, 따라서 네. 움직였었고 그랬었는데 설비 투자도 이제 플러스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최근 수치는 플러스로 나타났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2020년에는 오히려 그 대외 수요가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즉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진국이 다 콜랩스가 된다라든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한국도 버티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정도라고 한다면 즉 미국 경기가 뭐 리세션을 고민해야 될 정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올해 한국 경기나 아니면은 기업들의 실적이나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11월에 출연하셨을 때인가 그때 박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경기 순환 시계. 네. 경기 순환 시계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쨌거나 뭐 둔화에서 어쨌거나 회복 국면으로 가고자 하는 그 어떤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게 경기 사이클의 특징인 거죠, 사실은. 특징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즉각 이렇게 하루하루의 어떤 주가 흐름이나 뭐 환율 흐름에 반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 지나고 보면은 큰 흐름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박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잠깐 네. 도대체 저기 시장이 이란하고 미국하고 저렇게 어르렁거리는데 별로 겁을 안 내네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 어렵습니다. 겁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은 유가라니 브렌트나 WTI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었죠. 뭐 오늘은 조금 그 안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동에 무슨 사고가 터진다? 그러면은 팍팍 올라주던 그런 모습은 아닌 거죠. 예, 예. 지금 그런 의도에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있어요.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유가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가장 수혜가 되는 국가는 어딜까요? 중동보다는 미국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습니다. 셰일 오일 문제가 있으니까. 두 번째, 왜 이란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좀 많이 놀랐던 게 이란의 그 장군이, 그것도 탑티어에 계시는 분이 솔레마니가 네. 이라크에 가서 그 사고가 났단 말이죠.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라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탄핵 이슈가 걸려있는데 이거를 전쟁으로 해소하고 싶은 거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뭐 너무 이제 우리가 음모론 쪽으로 갈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고려 요인으로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기간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거는 미국의 희망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할 텐데 이게 너무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아니기를 지금은 바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주박사님, 제가 오늘 많이 공부가 되고 뭔가 조금 이렇게 방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또 이렇게 새 첫 코너를 우리 금융연수원의 주연수 박사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